뭐 현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무엇이냐라고 그쵸. 물어보신다면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예. 고마우시고 도전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동원 TV에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이보다 젊어지는 처방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송은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되게 또 댓글도 많이 달리고 네. 네,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두 번째 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영양제 상담을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약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영상 상담을 많이 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저도 평상시에 또 그동안 영양치료를 많이 해오면서 네. 많은 환자들 상담을 해왔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사님 입장에서는 저희 여쭙고 싶고 그 독자님들께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요. 과연 영양제 네. 너무 많은데 많죠. 예, 뭐부터 먹어야 될지 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네. 이런 이야기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또 원장님께서 네. 이제 그 영양 상담에 대해서 많이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사실 이 동창회 같은 데 가면은 네. 이제 약사가 아닌 친구들 이게 네.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쵸. 그래서 친구야 뭐 영양제가 뭐가 좋냐. 사실 네. 많이 들으시죠. 네, 엄청 많이 들었죠. 사실. 근데 이런 질문을 받아도 굉장히 뭔가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왜냐면은 이 사람마다 이 삶이 다르듯 이런 생활 습관, 뭐 건강 상태, 식습관, 뭐 지병, 뭐 먹는 목적 이런 거에 따라서 권하는 영양제가 다 가지각지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특별히 불편하지 않지만 영양제 복용을 내가 시작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현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무엇이냐라고 그쵸. 물어보신다면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바로 항산화, 항노화, 네. 항염증. 네, 즉 우리 몸을 늙게 하고 또 병들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 세 가지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세 가지의 진행을 낮추고 또 몸이 이런 데미지를 덜 받게 하는 영양제 이런 기능을 가지면서 또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해지기 쉽고 상대적으로 또 복용하기 안전하고 또 복용했을 때 효과가 좋은 영양제 예, 예.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필수 영양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영양치료를 뭐 거의 20년 동안 애들 진료하면서 이제 영양소로 가지고 이제 기능의학적 진료를 했으니까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것 중에 뭐부터 먹어야 되냐. 그렇죠. 저는 항상 필수부터 따진다. 예, 필수부터.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보통 필수 영양소 네. 어떤 영양소를 꼽느냐 네. 이제 가장 먼저 비타민 B와 비타민 C인 이 수용성 비타민들을 그렇죠. 이제 필수죠. 보통, 예. 네. 보통 종합 비타민제로 보통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아시다시피 이제 에너지 대사 네. 관여하고 뭐 신경계나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네. 뭐 피부 점막 보호, 호르몬 생성, 뭐 세포 생성, 항산화와 면역 건강 여러 가지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네. 원하는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 3입니다. 아, 저도 그래요. 네. 오메가 3는 꼭 필수다. 오메가 3. 말씀드립니다. 오메가 3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네. 우리 몸 세포막을 구성하기 때문인데요. 네. 세포막에는 이제 오메가 3와 오메가 6가 있는데. 네.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을 하고 네. 반대로 오메가6는 염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해요. 그쵸. 근데 현대인들은 네. 이 육식, 또 인스턴트 식품,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서 네. 점점 이 세포막에 오메가3보다 오메가6의 비율이 높아지죠.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메가6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메가3를 섭취를 해줘서 염증을 억제를 해줄 수 있는 세포를 네. 체질을 바꿔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오메가3, 오메가6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오메가6가 사실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근데 오메가6 중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가 많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몸속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오메가3까지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다음 또 있나요? 아, 네. 필수적인가요? 필수입니다. 네. 또 하나는 바로 미네랄입니다. 이제 네. 미네랄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칼슘, 네. 마그네슘, 칼륨, 철분, 뭐 셀레늄, 크로늄, 망간, 아연 네. 굉장히 종류가 많죠. 너무 많죠. 네. 광물성 영양소를 말하는데요. 네.
뼈 건강에도 필요하고 뭐 세포 재생이나 면역 기능, 항산화 작용, 뭐 상처 치유 효과 등 신체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좀 멀티 미네랄 제재를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네 가지를 미리미리 챙겨 드시면은 네.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뭐 그 동창회 때 동년배 만났을 때도 아 내가 그동안 영양제를 잘 먹었구나. 자, 엄청난 자산을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리하자면 이제 필수 영양소를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B하고 C 당연하고 미네랄들도 충분하고 네네. 그다음에 오메가3까지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열심히 먹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먹어도 나는 먹기 전이나 먹고 나서 효과가 뭐 느끼는 게 없다. 네, 맞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분 예를 들어보면은 네. 이분이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점이 있어서 네. 영양제를 이렇게 알아보셨대요. 네.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막 혈압에 좋은 영양제, 네. 당뇨에 좋은 영양제를 검색하면 정말 많은 제품들, 네. 많은 정보들이 정말 주르륵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심지어 우리가 TV만 돌려도 네.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뭐 이거는 심장에도 좋고 뭐 당뇨에도 좋고 온몸에 네. 다 좋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네. 뭐 이제 어제 안 그래도 저번에 이제 설날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설날에 이제 친척들이랑 뭐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꼭 항상 건강 얘기 하나씩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막, 아, 뭐, 여기 골다공증에 뭐 이게 좋다더라, 뭐 저게 좋다더라, 뭐 이렇게 꼭 한 분씩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영양제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넘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수많은 영양제들을 두고 이제 고민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막상 보면은 이게 함량이 뭐 적혀 있고 뭐 글, 이상한 글씨 막 적혀 있고 무슨 뭔지 모르겠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2+1 오늘 행사를 한다더라 네. 뭐 이런 제품들을 뭐 싼 가격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드시면은 처음에는 뭔가 괜찮은 느낌이야. 비싸니까 이제.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계속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한 2-3주 정도 드시다가 이제 뭐 장롱 안에 이제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버리는 경험 이제 뭐 한 번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왜 나는 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영양제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을까? 네. 첫째는 네. 내 증상과 관련이 없는 영양제를 드시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제가 놀란 게 이제 약국에 계시다가 네.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 사 먹으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뭐 관절이 아픈데 네. 뭐 비타민 사러 오셨다더라 네.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당뇨인데 실리마린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안 먹는 것보다 낫지만은 과연 그것이 최선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각 증상에 맞는 영양소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증상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고 이제 알맞은 영양제를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뭐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이유는 네. 너무 적은 용량을 너무 짧게 드신다. 네, 그렇죠. 예. 그, 보통 오메가3가 이제 중성지방을 낮춰준다 해서 네. 보통 고지혈증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콜레스테롤 약 드시면서 이제 오메가3를 찾으신 환자분들 많으시거든요. 많죠. 네. 우리나라 콜레스테롤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네. 2개월 동안 네. 이제 콜레스테롤 약과 오메가3를 함께 복용을 하게 했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오메가3를 먹은 환자는 26% 감소, 일반인은 11% 감소. 그래서 이제 두 배 더 감소한 효과가 굉장히 좋았죠. 네. 네. 근데 이때 이분들이 오메가3를 얼마 먹었을까? 네, 양이요. 네. 4g 드셨다. 굉장히 고용량을 먹었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양보다는 더 많이 드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증상이 개선된 경우는 복용한 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장한 양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또 다른 이유는 너무 짧게 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복용하면은 우리 몸의 이런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면서 우리 몸에 이런 불균형이나 질환, 염증 등을 개선을 해주는데 이런 영양 성분들이 새로운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주기에 맞춰서 어떠한 영양제든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네. 꾸준히 복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저도 여기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기본 영양소 있잖아요. 네. 뭐 종합적인 비타민, 미네랄, 또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이제 고용량으로 먹지 않고 그냥 기본 용량으로 먹게 되면은
사실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드시는 것이 좋다. 그래도 꾸준히 드시는 게 왜냐하면 길게 보면 예, 안 드신 것보다는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노화도 들어오고 훨씬 낫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훨씬 더 다른 질병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특별한 뭐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적으로 먹는 영양제라면 모를까 일반적인 기본 영양제는 효과를 떠나서 그냥 꾸준히 드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조금 조금씩 예금하듯이 그렇죠. 네. 자산을 조금 조금씩 늘려나는 네, 그런 꾸준히 먹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제 진료하다 보면 진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꼭 영양제를 먹어야 되느냐, 네. 음식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아 많이 옛날에도 저도 네, 많이 들은 받았고 요즘에도 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죠. 요즘도 가끔 한 분씩 계시죠 네. 이제. 네. 뭐라고 대답해 드리세요? 그럴 때는. 아 그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 맞습니다. 음식 잘 드시면 영양제 안 드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과연 잘 드시고 계시느냐. 아, 그렇죠.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서울에 올라오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편의점에서 빵이랑 커피로 그냥 아침을 때웠거든요. 네네. 네. 이런 식사들이 사실 열량으로 따지면은 충분하지만 맞습니다. 영양소를 따지면은 네네. 사실 몸에 그렇게 이롭진 않단 말이죠. 그렇죠. 아주 부족하죠.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좀 빵같이 이런 당분이 네네. 높은 이런 음식들은 네네. 우리 체내에 또 비타민 B도 고갈을 시키고 네네. 커피 역시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 뭐 미네랄, 칼슘, 네네.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네.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드신 식사가 과연 충분한 식이섬유와 영양소들을 섭취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현대사회가 더 잘 먹기가 힘든 환경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또 네. 게다가 또 이제 뭐 고된 하루를 위한 보상으로 또 스트레스 풀려고 밤에 뭐 야식, 치킨 뭐 이런 네. 것들 뭐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이런 네. 식사 또한 이제 어렵죠. 이런 것들을 네.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체를 좀 보충해주는 식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체를 괴롭히는 식사가 아닌가라는 경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 네.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영양소를 네. 그거를 음식으로 보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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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은 비타민 C 1000mg 네. 이제 드셔야 되는데 아 나는 약이 싫어요. 그러 하시면은 아 그럼 오렌지 14개 드세요. 생 브로콜리 10컵 분량 드세요. 그러면은 너무 어렵네요. 네, 대신에 영양제 하나로 간편하게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정말로 필요하러 하는 영양소를 간편하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올바른 영양제 복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영양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비타민 D를 권장하겠다. 아, 저도. 그렇죠. 네. 비타민 D가 필수 중에 필수인데 햇빛을 봐야 만들어지고 음식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햇빛을 너무 못 보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도 꼭 필수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도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약사님은 혹시 궁금한 게 이제 뭐냐면 영양제 몇 가지 드시고 계세요? 아, 원장님 드시는 거. 방금 이제. 네. 비타민 D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당연히 저도 비타민 D를 먹고 있고요. 비타민 D.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었는데 제가 다른 수치는 다 정상인데 네. 체내 염증 수치가 좀 높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마 운동을 좀 격하게 많이 하는 편이라 네. 좀 염증 수치가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저는 좀 체내 염증을 낮출 수 있는 영양제를 좀 조합을 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커큐민 하고 네. 오메가3. 오메가3. 네,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D. 네, 요거를 이제. 세 가지. 네네, 맞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먹고 드시고, 있고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커큐민은 이제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오메가3 네. 역시 네. 네, 항염증 효과에 제가 또 이제 아무래도 약사다 보니까 약사들은 또 실내에서 약국에서 네. 오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비타민 D를 먹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세 가지 함께 이제 지용성 성분이다 보니까 함께 복용을 하고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제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좀 미네랄 제제하고 최근에는 네, 이 네. 살리드로사이드라고 네. 이 홍경전 추출물을 함께 복용을 하고 있어요. 홍경전 추출물. 네, 이 네, 홍경전 네. 추출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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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것도 드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약국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짬짬이 간식으로 이제 비타민C. 비타민C. 예, 요거는 그냥 네. 음료수처럼 하나씩 먹고 있고요. 여섯 가지네요, 지금까지.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과연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나요? 저도 많이 먹고 있죠. 저는 필수 다 먹고 있는데 일단은 종합 비타민 영양제와 미네랄이 섞여 있는 거. 거기 이제 마그네슘도 들어 있고 셀레늄도 들어 있고 이런 종합적인 거 하나 먹고 있고요. 종합 비타민 B군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비타민 D. 아, 그렇죠. 종합으로 먹기는 부족하니까. 그다음 비타민 C도 좀 고용량으로 먹고 있고. 그다음 오메가 3 당연히 먹고 있고.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아, 네네 맞습니다.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50대니까 뭐 저희 많은 분들한테 40대 이후부터 드시라고 권장하거든요. 아, 코엔자임 Q10을. 거기 다섯 개잖아요. 거기다가 또 추가로 비타민 K2. 아, 네. 혈관. 혈관 때문에 K2 먹고 있고요. 그다음 유산균. 아, 유산균. 네, 유산균까지 해서 지금 7개를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아, 거기다 이제 좀 다른 거 뭐 추가로 먹을 때도 있는데 일단 기본 7개를 깔고 가고 있습니다. 되게 좀 효과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벌써 오래됐어요. 먹은 지 오래돼서 뭐 그 덕분에 그래도 제가 활력 있게 지금 활동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쁘게 하고 있고요. 오늘 원장님 옆에서 뵀는데 원장님이 굉장히 동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따라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송은혜 박사님 나오셔서 또 이렇게 영양제 상담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 또 어떤 영양제를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지 또 왜 효과가 없는지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저희 채널에 모시고 한번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